안녕하십니까. 트러스트원의 송진원 노무사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, 오늘은 저희가 그 전역장교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컨설팅에는 지금 스카이 학생들처럼 이제 서울의 상위권 분들과 그 다음에 해외 유학생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전역장교 분들이 꽤 있습니다. 전역장교 분들은 저희가 좀 만나보고 또 도와주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본인들의 길들이 정해져 있다. 본인들의 커리어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확신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길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채용 시에 가점을 받게 되는 영업관리 직무,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크루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보험설계사 직무입니다.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역장교면은 이쪽을 가야 된다는 인식이 좀 있는데, 일단은 이런 분들은 생각의 구조를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. 저희 쪽에 와서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셨다가 입사를 했어요. 입사를 했는데 다시 한번 퇴직을 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뭐 그 다음에는 서로 이제 열심히 해서 다시 한번 인사 담당자를 가거나 또는 기획 담당자를 가거나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, 대부분은 어쨌든 좀 시야가 좁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회에 나오신다면 좀 넓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 저희 트러스트원 컨설팅 그룹이 여러분들께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확고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.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셀프 어널리시스,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본인에 대한 탐구, 어떤 역량이 있는지 이 부분을 저희와 함께 탐구하신 다음에 결과적으로 중장기 커리어까지 연계된 직무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커리어 첫 번째 사항입니다.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산업분석, 기업분석, 직무분석이 병행되어야 여러분들의 합격률 또한 탄력받게 되는 것입니다. 전역장교분들, 제발 그 여러분들 커리어를 한정 짓지 마세요. 여러분들 가점 준다고 여러분들이 거기 맞는 건 아닙니다. 여러분들 리더십 경험이 있다고 뭐든지 다 영업관리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. 여러분들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면접, 자기소개서에 녹여야지 그것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, 전역장교에서 배우신 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여러분들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입니다. 감사합니다.